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여 주셨으므로 너희들이 은혜의 삶을 살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테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을 듣는데요, 계속 뭐가 반복되냐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마태복음에서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화 있을진저가 일곱 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학적으로 일곱 개의 저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는 그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외식하는 이들이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돌아와라. 자기를 드러내는 이들이요, 그렇게 살지 말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두려움은요, 화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떨며 복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